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주시는 이시요 주신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했어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으라, 인간으로부터 구원 얻으라, 내가 죄인된 인간에서부터 구원 얻으라, 그래서 침례를 받아 바로 과거의 인간으로 있던 육체를 장사 지내고 너는 구원 받아라. 그래서 육신은 장사 지내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살리셨다. 이와 같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린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 내가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 자손들도 복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하고 생명을 택하면 우리 자손들도 그 영향받아 바로 성령 충만하고 생명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을 성령만이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은혜로 주신 성령, 우리가 성령 받은 건 무슨 수고해서 받았습니까? 돈 주고 받았습니까? 은혜로 주신 성령만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와 주신 성령이 내게 충만하여 내가 생명을 택하고 생명길로만 가게 하시오. 나와 내 자손들이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